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요구에 못 미치는 자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정 관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KDB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낸 자구안 중 실효성이 있는 자금은 4천억 원뿐이라며 자율협약을 지속하려면 채권단이 최소 6천억 원을 신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한진해운은 어제 기존에 주장하던 4천억 원보다 1천억 원더 많은 5,500억 원 수준의 유동성 확보 계획이 담긴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권단은 자율협약 지속 여부를 30일까지 확정하기로 했으나 신규 자금 지원 불가라는 채권단의 기존 원칙은 확고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결국 다음 달 4일 기한이 끝나는 자율협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